이 실험을 하게 된 이유는 햄버거를 보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한 이거 완전한 맞나?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탄단지가 골고루 들어가 있으니까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제조건 하에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하루 3끼 햄버거로 식사를 하였고요, 4일차까지는 햄버거 단품만 섭취를 하고요, 마지막 5일차에는 햄버거 세트로 식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일차 영상으로 고고! 자, 햄버거 다이어트 1일차 11시 32분에 이마트 24에서 이거 사왔어요. 급해가지고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466칼로리, 단백질 17. 예. 빵은 엄청 크고요. 손만 해. 오. 야채 찔끔. 제로 펩시. 원 플러스 원이라. 11시 44분에 끝. 자, 햄버거 다이어트 첫째 날 3시 59분에 아재버거 롯데리아 547칼로리래요 근데 단백질이 29, 단백질 제일 많은 걸로 선택했어요. 유후.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맛있겠다. 처음 먹어봐요. 자, 이거 잘 먹고 이따 또 저녁에 햄버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뿅! 끝! 아, 햄버거 다이어트 첫째 날 9시 31분에 자, 이거 필렛버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게 칼로리 봤어요. 390칼로리에 단백질 25g. 390칼로리밖에 안 된다고요? 호호! 아, 진짜 맘스터치가 가격 대비 좋네요. 이게 3,600원. 와, 아까 롯데리아 거 6,000 얼마였는데? 호호! 잘 먹겠습니다. 야채가, 와. 필렛버거, 맛있네요. 첫날은 이렇게 세 개로 마무리할게요. 햄버거 다이어트 1일차 뿅! 자, 1일차 영상 보고 오셨나요? 1일차 인바디 말씀드릴게요. 실험을 시작할 때 체중이 77.3, 근육량이 35.8, 체지방량이 15.0이었습니다. 첫째 날 햄버거 다이어트 끝나고 체중이 76.6, 근육량이 36.9, 체지방량이 12.7로 체중이 700g 빠졌고, 근육량이 무려 1.1kg가 늘었고, 체지방이 2.3kg가 빠졌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인바디는 삐! 자, 2일차 영상으로 고고! 자, 7시에 통새우버거 하나 먹고, 오늘 외부 일정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시작할게요. 뿅! 오우, 예. 잘 먹겠습니다. 햄버거 다이어트 2일차 12시 26분에 싸이버거 먹을게요. 이게 어제 건데 아이스팩이 잘 나왔거든요? 야채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야채가 살아있어요. 이거 잘 먹고 또 이따가 햄버거 먹을게요. 뿅! 끝! 4시 12분에 치즈버거 먹을게요. 마모님 뭐 먹을 거예요? 이거. 햄버거 안 먹어요? 이거 햄버거 먹을 거예요.
분명히 왜 이렇게 작은 거 없지? 분명히 많이 작아져. 얘는 진짜 컸는데. 얘네 이것도 진짜 작아. 이만해.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약간 저긴데? 약간 초코파이. 아니야. 진짜? 아니야. 고기랑 치즈만 들어있는 거야. 너무 조금이에요. 조금만 있는 거야. 아, 나 아빠 요거밖에 안 남았다. 어떡해.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한 이거 반찬 하는 거 한 개 먹어. 아니야. 근데 그러면 나 너무 칼로리가 높아져서 안 돼. 그럼 이거 한 개 잘라 한 개. 아니에요. 이거만 먹을게요. 이거만? 네. 불고기? 에그 불고기. 애기. 아. 애기 불고기 아니고 에그 불고기. 이게 너무 지저분해서. 도장 찍기. 도장. 입도 닦으세요. 네? 입도 삼. 휴지 아껴 쓰세요. 애기 물고기. 애기. 애기. 에그. 에그. 계란. 계란. 크게 입 크게. 맛있어요? 얼마큼 맛있어요? 그만큼 맛있어요? 많이. 안녕. 안녕. 사랑해요. 둘째 날 7시 45분에 마지막 햄버거 먹을게요. 맘서치 불고기 먹었고요. 411칼로리래요. 잘 먹겠습니다. 예. 야채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것까지 한번 먹고 마무리할게요. 자, 2일차 영상 보고 오셨나요? 자, 2일차는 체중이 76.6, 근육량이 35.9, 체지방량이 13.8로 체중이 600g이 빠졌고 근육량이 어제 올라갔던 거 그대로 빠졌습니다. 1kg이 빠졌고 체지방이 다시 1.1kg가 증가했습니다. 하루만 해도 인바디가 무슨 체지방이 삐! 일단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인바디 수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보여드리지만 몸무게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일차 영상으로 고고! 햄버거 다이어트 3일차 오전 8시 52분이고요. 자, 급하게 편의점에서 이거 사왔습니다. 칼로리가 칼로리 또 봐야죠. 오, 이거 제일 세. 600칼로리에 단백질 13. 오 마이 갓. 포화지방이 많네요. 지방도 많고요. 나트륨도 많고요. 비주얼은 이 정도. 한번 부서지는 빵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튀김이라 그러는구나. 치킨이네. 자, 햄버거 다이어트 3일차 2시 3분에 오우 와퍼. 햄버거는 또 버거킹이죠? 이건 확실히 크네요. 와우. 치즈 워퍼예요. 치즈 워퍼. 맛있다. 치즈 워퍼. 맛있어. 자, 이렇게 3일째 두 번째 식사 잘 하고 또 세 번째 햄버거 잘 먹어볼게요. 뿅. 자, 햄버거 다이어트 3일차 8시 7분에 와퍼 먹을게요. 아까는 치즈 와퍼, 지금은 그냥 와퍼. 이게 619칼로리래요. 대박. 그냥 와퍼고요. 크긴 커요. 대박. 와퍼. 자, 3일차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3일차 인바디 수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이 75.6, 근육량이 36.0, 체지방량이 13.2로 체중이 400g이 빠졌고 근육량이 100g이 증가했고 체지방이 600g이 빠졌습니다. 4일차 영상으로 고고! 자, 햄버거 다이어트 4일차 9시 50분에 GS25에 있는 햄버거 먹을게요. 이게
478칼로리고 단백질 19. 오, 잘 먹겠습니다. 오, 패티 두껍네요. 오, 안에 치즈. 야채가 없네요. 자, 넷째 날 두 번째 햄버거 3시 40분에 햄버거는 빅맥이죠. 583칼로리예요. 오, 잘 먹겠습니다. 단백질 27. 예. 583이라니. 이 커피 맛있다. 이렇게 두 번째도 다 먹고 세 번째 식사도 햄버거로 잘 해볼게요. 뿅. 자, 햄버거 다이어트 4일차 세 번째 식사 7시 46분에 아까 빅맥 두 개 사왔어요. 요거 하나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빅맥이 지금까지 먹은 햄버거 중에 제일 덜 자극적인 것 같아요. 소스가 조금 들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건강한 맛. 자, 이거 잘 먹고 4일차 마무리할게요. 뿅. 자, 4일차 인바디 결과 말씀드릴게요. 4일차는 체중이 75.3, 근육량이 35.9, 체지방량이 13.0으로 체중이 300g이 빠졌고 근육량이 100g이 빠졌고 체지방이 200g이 빠졌습니다. 자,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영상 보시면 햄버거 3개 그리고 음료수는 제로 콜라나 제로 펩시로 마셨어요. 그래서 칼로리를 따져보시면은 제 기초대사량이나 아니면 기초대사량보다 약간 많은 수치였어요. 지금까지 실험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기초대사량 혹은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만큼만 먹으면 계속 체중이 빠졌던 거 아시죠? 그래서 햄버거를 먹더라도 제 기초대사량 플러스 100에서 200칼로리 정도만 더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일차에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그러면 당연히 칼로리를 높게 먹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햄버거를 세트로 섭취를 해봤습니다. 자, 5일차 영상에 앞서 1일차에서 4일차까지 결과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첫째 날이 몸무게가 77.3, 근육량이 35.8, 체지방량이 15.0이었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햄버거 먹고 난 다음날 체중이 75.3, 근육량이 35.9, 체지방량이 13.0이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결과가 체중이 무려 2kg가 빠졌고요. 근육량 100g이 증가했고 체지방량이 무려 2kg가 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5일차 영상 보시고 그 다음 총정리 말씀드릴게요. 5일차 영상으로 고고! 아, 햄버거 다이어트 5일차 10시 20분이고요. 제가 편의점 이마트 24에서 왔어요. 이게 429칼로리에 단백질 15. 오, 편의점 햄버거 퀄리티. 빵이 되게 푹신푹신한. 오, 예. 야채가 항상 없어요, 얘네는. 계란? 오, 이렇게 들어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에그 브리오슈 버거. 잘 먹겠습니다. 이마트 24 거예요. 제로 펩시. 잘 먹고 수업 들어갈게요. 이거 맛있다. 이거 편의점 거는 이거 있죠. 마지막 날은 햄버거 세트로 먹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노브랜드 버거에서 MBB 어메이징 세트 사왔고요. 자, 지금 시간은 2시 34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티 두 장. 여기다가 감튀. 감튀에다가 콜라는 제로 콜라 아니고 그냥 펩시. 이걸로 잘라서 먹고 싶어요. 오, 단면. 잘 먹겠습니다.
오, 이거 맛있네요. 아, 감튀 안 먹는다 혼났어요. 햄버거를 먹는데 어떻게 감튀를 안 먹냐고 그래가지고. 오, 노브랜드 거 이거 되게 두툼하다. 오, 생감자 느낌. 맛있네요. 아, 세 입에 끝나네. 칼로리 봐야겠다, 칼로리. 와, MBB 어메이징. 햄버거만 754칼로리. 대박. 거기다 플러스 감자튀김 232칼로리. 거기다 콜라 129칼로리. 와우, 계산해볼게요. 와우, 1085칼로리. 나머지 거 잘 먹어볼게요. 세 번째 햄버거. 부천에 햄버거 맛집이 있어요. 수제버거. 서울에도 진출했다고 하는데 크라이치즈 버거. 오, 자 지금 시간 보여드릴게요. 7시 17분이에요 치즈 두 장이거든요? 오, 치즈의 깊은 맛. 그냥 콜라. 깊은 맛이 있어요. 깊은 맛이 있어. 감튀 많다.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다 마무리하고 오늘 햄버거 다이어트 마무리할게요. 내일 결과를 찾아뵐게요. 뿅! 자, 5일차 영상 보고 오셨나요? 자, 5일차는 세트로 먹었습니다. 콜라도 그냥 일반 콜라로 먹었고요. 감튀, 감자튀기까지 먹었습니다. 인바디 결과 말씀드릴게요. 체중이
75.8, 근육량이 36.7, 체지방량이 12.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전날보다 체중이 500g이 늘었고요. 그런데 근육량이 800g이 늘었고 체지방량이 900g이 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인바디 봐. 이거 인바디 하루 만에 근육량 800g하고 삐! 자, 오늘 인바디 삐 많이 하네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단기간 5일 동안 해서 빠지고 뭐 찌고 이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결론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은 햄버거를 먹고 싶었어. 이럴 때 데뷔할 때 이거를 제가 실험한 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먹고 싶었어. 그럼 먹는 거죠. 어떻게? 감자튀김 빼고 콜라, 제로콜라로 먹고 그다음에 버거만 먹는 거죠. 그래도 조금 충족이 돼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식단 관리를 계속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걸로도 충분히 좀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느낀 거, 변화 좋잖아요. 인바디 변화도 좋고 몸의 변화도, 저는 눈바디를 누가 봐주냐, 우리 둘째 아들, 우리 둘째 아들이 항상 봐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빠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좋아졌고요. 근데 그 이유는 이건 같아요. 진짜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그리고 야채도 많이 들어있는 햄버거는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특히 맘스터치는 진짜 야채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조금 지방의 양이 많다는 거, 그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양을 제가 봤거든요. 와퍼의 성분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와퍼가 햄버거의 빵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이 48g이 들어있대요. 그 48g이면 어느 정도냐면, 이거 참고하시면 좋아요. 햇반 하나, 햇반 210g짜리 하나가 순수 탄수화물이 60g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햄버거, 와퍼에 있는 위아래 빵 다 합쳐도 햇반 하나보다는 안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의 양이. 근데 뭐 포만감은 적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수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햄버거들이 햄버거 가게에서,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단백질이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들어있었는데,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파는 햄버거에는 거의 단백질이 25g 정도는 들어있더라고요. 뭐 25g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3 정도, 이 정도는 들어있더라고요. 25 정도면은 닭가슴살 100g에도 2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햄버거가 괜찮은 거야. 지방이 조금 많은 거가 조금 흠이지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먹고 싶을 때, 근데 기반이 다이어트식을 계속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하시는 게 맞으세요.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은 당연히 몸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식 할 때나 아니면 다이어트식 하다가 입이 터졌을 때 제가 한 실험 영상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실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 8 bar corner pocket calling all the shots, boy. Raw denim, five pockets, feeling like a hot boy. Y'all tripping, I was in the crib watching Top Boy. Chopping up this green, guess I got a thing for bok choy. Ain't worried about your playlist, bruh. I need an alias, I need a foreign passport, and a change of radius. I don't pay them, but I don't save them, I ain't a